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이죠. 아,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과 아니, 함께. 박 교수님 소개하기 전에 네. 아, 전승지 위원을 제가 이렇게 한 20분 동안 인터뷰하면 참 많은 걸 느끼게 되네요. 네,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 고정 게스트였어요. 네. 근데 이제 같이 모시거든. 우리 저 김유부 상무님하고 네. 같이 이제 세이서 얘기하는 그런 코너를 했었는데 항상 말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우리 김상무께서 쫙 얘기하면 그 약간 이렇게 청혼하는데 야 혼자 하시니까 저런 매력이 있으신지 몰랐구나. 아, 진짜 혼자 해야 되는 분이 있나 봐요. 박정호 교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죠. 아 누구랑 같이 이렇게 네. 부치고 이런 겁니다. 혼자 네, 막 풀어내야 될 분. 네. 박정호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와, 그 방송 쩔레동화. 쩔레동화. 네. 아 진짜 이름이 어. 너무 네. 그 프로명 이름이 네. 너무 재밌어서 어, 감사합니다. 정프로. 네. 네. 좋았어요. 예. 네. 앞으로 더 좋은 분들 모실 때도 있고 네. 저 혼자 그냥 쭉 진행할 네. 때도 네.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획을 많이 해야 될 게 샵인샵 아니야 이게. 샵인샵. 코너 사장 아니야. 네. 아, 이번 주에도 올라갈 건데 아주 이번 주도 재밌습니다. 네. 네. 이번 주말에도 쩔레동화입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예,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성을 중심으로 장을 설명하려고 많이 애를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 말고 장에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똑같은 가중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예.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입니다. 그런데 예.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들이 자꾸 이제 언론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잘 모를 때가 맞아요. 있는데 좀 가려져 있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최근 한 3, 4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네. 전개되어 왔는지 큰 흐름을 한번 잡아드리고 네. 네. 아 이제 이게 거의 피크로 다다르기 직전이다라는 걸 좀 설명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실 때 이 관점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설명드리려고 하셨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목을 그래서 뭘로 잡아왔냐면 미중 간의 갈등은 코비드-19 이상으로 산업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네. 잡아왔습니다. 자, 미국의 관심이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미국의 관심은 전 세계 패권 국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가장 자신들의 주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에요. 네. 사실 저희처럼 경제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정치라든가 또는 학문 분야에서는 IR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점에서 자꾸 경제나 산업구조를 바라보게 될 시점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예. 그 중에 하나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인데 이제 여기 이제 보이시는 화면에서도 나오지만 소련의 개혁 개방으로 인해서 소련이 이제 자유 진영으로 이제 그 문호를 연 거죠. 그렇게 문호를 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급격하게 문호를 열다 보니까 소련의 내수 경제가 폭상 그 주저앉은 거예요. 네. 생필품이 부족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고르바초프 사진 오랜만에 보셨을 텐데 그 밑에 보시면 바로 그 고르바초프가 제3세계에 소련에 그동안 휘하에 있었던 국가에 원조해줬던 걸 중단하고 반대로 G7 국가들에게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날 것 같다. 제발 원조를 좀 해다오라고 네. 부탁을 91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이 저 화해 모드를 주선하고 한국이 소련과 이렇게 그 국교를 수립할 수 있는 그 배경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듯 했는데 91년도에 정작 소련이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G7 국가와 단합해서 소련에 그 원조해 주는 걸 거절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소련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고르바초프는 실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소련이라는 한 축이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때를 바탕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새로운 어떤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스탠스를 그때부터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네.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등은 가만 안 둔다는 거죠? 그렇죠. 네. 2등은 가만 안 두는 겁니다. 네. 그 언저리 즈음에 미국인의 관심사가 어떻게 시프트 됐는지를 보여주고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진이 저건데요. 타임즈 표지인데 하나는 87년도 타임즈 표지인데 무역 전쟁을 한다고 나와 있지만 네. 누구랑 견장한지 딱 스모 보이죠. 일본. 그렇죠.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언급되어 있으면서 미국인의 생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쪽이 오른쪽은 2018년도 타임즈 표지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서 애플폰이죠. 네. 예, 애플폰인데 그 안쪽이 전부 중국인들이 땀 흘려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저 미국인의 생각들이 어떻게 쉬프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 사파인데요. 자, 그러면 87년도에 미국이 일본과 무역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한번 리뷰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갈 것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소련을 제압한 것처럼 하나하나 어떻게 정리를 해 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성공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 장표 보여 주시면 당시 미국 타임즈의 87년도 표지가 저렇게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감행해야 된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일 쉽게 설명하는 장표입니다. 예. 이 장표는요.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네. 1990년을 한번 보십시오. 1등부터 10등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죠. 대부분 어느 나라 회사예요? 1등부터 10등까지 예, 1990년. 미국입니까? 아, 미국 일본. 아, 일본이네. 다 일본이라고 봐야죠. 아, IBM 빼고. IBM 빼고는 2등 히타치, 3등 파라소닉, 뭐 5등 소니. 넥, 뭐 소니, 후지츠, 닌텐도, 후지필름, 샤프 전부 일본 기업이죠. 네, 네, 네.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까지를 따져도 뭐 거의 20개가 네. 일본 기업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말 일본의 최전성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했던 방법은 이 당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통상적으로 언론에서 우리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절한다든가 뭐 복지라든가 산업진흥을 한다든가라는 FM적인 거는 당연히 대선공약에 들어가는데 예. 비정상적인 그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약한 수위로는 약탈이고요. 예. 강한 수위로는 전쟁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약한 수위로 감행했던 게 바로 불공정하다고 해야 되나? 예. 강압적인 모습으로 밸류를 내 쪽으로 가져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예.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은 뭐 말 그대로 법과 제도와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돈을 일로 가져오는 거죠. 쉽게 예. 얘기해서. 그래서 뭐 미국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강압하기 위해서 무역법 개정해가지고 덤핑 관세, 직권 조사 등을 통해서 일본에 진출,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예. 세무조사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86년도에는 미일 반도체 협정 통해서 관세 100% 부과했었고요. 후지츠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수하려고 했었을 때 페어차일드 미국에 나서서 못 인수하게 했었고요. 지금 틱톡 가지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아.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FBI 백서에는 90년부터 98년까지 내내 네. 맨 뒤에 통계가 조사돼서 발표됐었는데 네. 뭐 우리 미국 기업의 그 기술을 유출해서 소련에 이렇게 갖다 팔고 있는 그 국가들의 기업들이 있다 하면서 통계로 보면 36%가 일본 소행 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바람몰이 하는 거예요.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 촉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졌던 거예요. 거기다 프라자비로 이제 환율 저가고 그것도 하고 당연히 전방위적인 걸 다 한 거죠. 예.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하면서 이 우리가 미국 제품이 아니라 중국 제품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자라는 어떤 본격적인 움직임이 생기면서 미국이 그럼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스탠스가 변화해 왔는지 좀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표 보시면 제가 무협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해서 네. 무협지로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18년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하면 우리 가끔 무협지 보면요. 절정 고수들의 싸움이 굉장히 허망하게 끝날 때가 있어요. 네. 뭐냐면 두 고수들이 딱 어딘가 중원에서 만납니다. 딱 만나고 뭐 칼을 뽑거나 진짜 일합을 겨루는 게 아니라 딱 멀리서 쳐다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기싸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내가 졌어 하고 끝나요. 그냥 기회에서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집에서 칼을 안 꺼내고 그러면 이제 책 읽다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가 칼집에서 칼을 안 꺼내고 기싸움만 잔뜩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2018년. 2018년도. 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쉬우실 것 같아서 하나 들고온 장편인데 우리 KTV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방송에서 외신을 받아가지고 보도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시진핑이 아프리카 국가 53개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서밋을 만들었다는, 저 서밋을 네. 개최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드는 놀라움은 아 역시 중국 힘 대단하구나. 네.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날짜 하나 어레인지 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아프리카 대통령 53개국 대통령을 한 자리에 모은다는 건 저 뉴스 저도 이제 그때 진행할 때라 저거 했거든요. 아, 네.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 왜 네. 당태종 이런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 남만 뭐 말도 있잖아. 흉노 다 모아라 오라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예요, 진짜. 딱 그거라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이제 황제가 됐나 싶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53개국이 어떤 숫자냐면 정확하게 아프리카에는 54개국이 있어요. 하나 누구예요? 하나는 어디 네. 잠깐, 그 당시 어디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어디 빠진지 한번 맞춰볼까요? 어디야? 아 이집트 아닌 남아공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는 그 당시 상황이 내전 같은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전출한 겁니다. 전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래서 첫 번째 뉴스는 야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만치 않구나 느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사 보고 끝나면 이게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해석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거 하기 위해서 시진핑이 엄청난 돈을 썼거든요. 네. 뭐 무상 원조, 유상 원조 맞아요. 이거 할 때 바로 옆에는 대규모 박람회 네. 열어서 뭐 산업 교류, 뭐 협력, 기술 이전 엄청나게 해줬어요. 네. 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거 왜 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자 이걸 한 가장 큰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함께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해서 보팅 싸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무역 통상에서 협상이 잘 안 되면 뭐 안보, 외교, 문화 이런 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정할 때 표 싸움이 들어가거든요. 표대결을 해야죠. 그 표대결을 할 때 트럼프에게 제스처를 보여준 거예요. 예. 우리 중국도 너랑 표대결에 들어가면 53개국 표를 획득해놨어. 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이런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미국과의 표의 동조화 현상이 강한 기질을 보이는 나라들은 중남미 국가는 거의 미국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남미 국가의 그 엄청난 표와 대결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선택지. 아프리카. 아프리카죠. 나라 수도 많아요. 수도 수가 많고. 그리고 설득하기에 제일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뭔가 이제 앞으로 전개될 통상협상이 원만한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이렇게 표대결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우리한테 함부로 압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아프리카만 그럼 설득하고 말았느냐?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국과 밀월 관계인 영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제일 용이한 국가는 프랑스죠. 네.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크롱을 찾아가죠. 그리고 시진핑은 이때부터 중국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전 세계에서 제일 외환보유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부터 1대1로 하면서 그 많은 외환보유고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부분은 용처가 정해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중국만큼 있을걸? 이런 소리를 제가 가끔 하거든요. 사석에서 친구들한테. 그만큼 대부분 이제 중국은 지출이 내정되어 있는 게 많은데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많이 지출이 예정된 것들이 뭐냐면 지금 장표에서 보신 것처럼 시진핑이 추가적인 자기 우호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서 네. 여러 군데서 선물을 하는 거예요. 네. 마크롱을 찾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국과 이제 같이 협력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마크롱은 잘 알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민한 리더십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이 왜 오는지 아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뭐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라고 했었을 때 여기 저 화면 보도 나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어버스 300대 구매해 주겠다. 금액으로는 45조예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이 모두 구매하는 물건이 에어버스거든요. 보잉은 살 수는 없잖아요.
보잉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대형 여객기를 만드는 실질적으로 남은 두 회사가 이제 에어버스하고 보잉인데, 그래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모든 국가들이 구매하는 게 에어버스인데 우리는 에어버스 300대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 사진을 보시면 정말 어떤 언론인인지 사진을 아주 절묘하게 찍었어요. 그러네요. 보시면 마크롱 눈빛 보세요. 네. 너 꼭 사야 된다라는 강렬한 눈빛이죠. 네. 근데 시진핑 어떻습니까? 아, 외면하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아, 그만 좀 해, 마크롱. 이런 거 하잖아. 작년에 상공회의소에서 강의할 어떤 기회 때 한불 상공회의소 직원분이 한 분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이 아니라 올 초구나. 올 초에 혹시 시진핑이 에어버스 300대 다 구매했나요? 여쭤봤거든요, 그분에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구매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공수표를 여기저기 날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2018년도 2019년도 초반까지는 저렇게 여기저기 뭐 힘을 더 세게 보이기 위해서 포섭하고 다니는 일을 주로 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져서 칼집에서 칼을 슬쩍 꺼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미국이 2019년도 9월달에 굉장히 끝내죠. 급속도로 종식을 시킵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은 정확히 2001년부터 2019년까지 18년 동안 수행된 전쟁이거든요. 네. 이거 왜 수행된지는 잘 아시죠?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9.11 테러, 네. 오사마 빈라덴. 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미국이 종식시켰을 때 그 형식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이 평화협정을 맺은 당사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당시 평화협정을 맺은 당사자가 밑에 있는 국기는 아프가니스탄에 그동안 18년 동안 미국이 설립해서 어떻게 보면 운영해줬던 친미 정권의 국가 상징물이에요. 네. 그런데 그들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게 아니라 네. 바로 위에 있는 탈레반.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미국 그 평화협정의 공식 문서에는 네. 탈레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탈레반이 원하는 국가 뭐 문장이라든가 국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미국이 베트남전 다음으로 최초로 전쟁에서 진 거예요. 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제 기억으로 정확히 열흘 뒤로 기억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탈레반도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미 대사관을 자기네들이 이겼다라는 세레모니 차원에서 폭격을 해요. 네, 폭격을 뒤에. 해요? 폭격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죠. 예, 평화협정 찍고 뭐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 상황이 어떠냐? 그냥 조용히 나옵니다. 네, 조용히 나와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말 그대로 제가 좀 전에 표현드린 것처럼 이거 거의 전쟁이 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빨리 나오는구나. 자, 그럼 왜 이렇게 미국은 급속도로 이렇게 빨리 전쟁을 종식시켰느냐?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실제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면서 주둔자 중에서 사망자 수, 전사자 수도 적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표 보시면 전쟁을 수행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18년 동안 940조를 쏟아부었어요. 말도 천조네. 엄청난 돈이죠. 전쟁 원래 돈 많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전략연구소, 그다음에 안보 관련한 연구소의 리포트들은 어떤 스탠스로 보냐 하면 이렇게 돈 많이 들고 전사자가 많이 든 것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낸 게 아니라 굴욕적인 형태로 끝낸 게 아니라 맨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거다. 한꺼번에 원래 두 개의 전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지도를 보시면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다음 장표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예. 자세히 보시면 저 끝에 살짝 붙어 있어요. 살짝 나와 있죠. 살짝. 네. 네. 원래 냉전 시대부터 어떤 견제를 해야 될 대상국을 가장 쉽게 옥죄는 것은 포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경제 쪽에서는 꼭 그렇게만을 해석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 외교라든가 아니면 정치 경제학자라든가 IR 하시는 분들은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냉전 시대 때 가장 경제적으로 빨리 부강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다. 뭡니까? 여쭤보면 바로 공산 진영과 접경되어 있는. 가장 접경되어 있는 자유 진영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이네. 그죠. 실제 한번 볼까요? 유럽 쪽으로는 동독의 접경지인 서독. 그 동남아 국가는 저 중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바로 밑에 있는 싱가포르, 타이완. 타이완. 예.
그다음에 우리 이쪽에는 한국, 일본. 북한과 일본, 네. 그렇죠. 북한과 접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 전략적으로 미국이 소비시장을 먼저 선도적으로 열어줬고 예. 그들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러 산업 거점들을 아하. 배려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는 그게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그렇다고 그게 전부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건 절대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 동남아의 가난한 어촌 마을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기 위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1967년에 반도체 공장을 싱가포르에 건설해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을 옥죄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제2의 홍콩 사태 같은 걸 유발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티벳, 그다음에 위구르, 신장 위구르, 뭐 홍콩, 대만 이런 데들이 자꾸 들썩들썩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러지 않은 곳에서도 뭔가 뭐 중국의 통치가 자꾸 흔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곳이 전부 친미와 가까운 정권들이나 우호적인 환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아프가니스탄도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요한 요충지인데 미국과의 싸움이 이거 안 끝날 것 같거든요. 빨리 화해를 해야 되죠. 더 큰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또 그 제가 요즘은 글로벌 리더십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장표 보시면 바로 모디 총리입니다. 네. 인도. 네. 인도도 이걸 아는 거예요. 인도도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제일 길죠 아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야 지금 미국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두둑한 선물을 해줘야 될 상황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선물을 받으러 가자 하면서 인도 건국일의 가장 숙원 사업 하나를 해결하러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찍은 사진이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트럼프와 모디 총리가 찍은 사진인데요. 네. 저 사진 포즈를 보시면 거의 결혼기념 사진 포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 정도면 이게 뭐 거의 결혼기념 사진 들이대네요. 포즈죠. 예.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디 총리가 저렇게 찾아가고 나서 뭐 트럼프랑 밀담을 몰라놨진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한 게 뭐냐면 인도 건국일의 가장 숙원 사업에 해당되는 카슈미르 문제를 해결을 해요.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저 왼쪽 위에 있는 게 바로 카슈미르인데요. 네. 원래 인도랑 저 파키스탄 지역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영국령이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나름대로 국경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니네는 이슬람 쪽이 많으니까 니네는 네. 여기까지는 파키스탄 그리고 이쪽은 힌두가 많으니까 여긴 인디아 정해줬는데 네. 문제가 저 카슈미르 지역인 거예요. 저기는 지배계층은 힌두고 피지배계층은 이슬람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눠요? 그냥 나왔어요. 영국이. 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철수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랬더니만 당연히 여기가 전쟁의 뭐 도가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와 파키스탄은 뭐 3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전쟁을 감행하다가 결국 나름대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야 이거 뭐 안 끝날 것 같아. 그냥 자치령을 부과하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너도 나도 크게 직접적인 통치를 하지 말자. 그래서 카슈미르를 자치령으로 부과하는 것을 인도 헌법에 명시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 트럼프와 방금 보여드렸던 결혼기념 사진을 찍고 온 얼마 뒤에 인도 헌법을 개정합니다. 결혼사진 찍고. 네. 카슈미르의 자치령을 부과했던 그 조항을 삭제해버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카슈미르는 인도 땅이다.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키스탄 당연히 누굴 찾아갔겠어요? 중국? 그렇죠. 저 가운데 사진이 누굽니까? 파키스탄이 바로 왕위를 찾아갔잖아요. 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쉽게 얘기해서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사례를 드릴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네. 뭐 제가 원래 언제든가 쩔레 동화에서 풀 스토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많은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넌 어느 쪽이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장표 보시면 가끔 우리나라 영공에 러시아랑 중국 그 군항기가 자꾸 침공하잖아요. 영공. 뭐 카디즈 뭐 침공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번. 네, 우리 뭐 독도 영공을 네.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보도 내용 보면 약간 어리둥절해 해요. 네. 왜 들어온 거야? 뭐 하면서 그냥 뭐 실수야?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는데 네. 이 전투기는요 영공을 넘어가면 자동적으로 워딩이 떠요. 예, 네, 자동적으로 뜹니다. 아주 소소한 오해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다른 나라 영공에 들어가면 무조건 워닝이 뜬다. 그렇죠. 붉은색 깜빡이가 켜지든 뭐 이런 네, 식으로 뜨게 돼 있어요. 네, 오산에 가면 다 보여요. 그거.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영공에. 그런데 날짜를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영공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나 직후에 미국이 전 세계적인 경제나 외교나 안보에 대해서 큰 전략을 발표할 때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여기 우리나라 한 보도에서도 난 건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놓자마자 그 다음날 독도에 군용기 띄우는 거예요. 중러가.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니네 한국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생각해봐야 돼.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한테요? 미국한테요? 우리한테도 주는 거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적지 않은 위상을 가진 경제 대국이에요. 열 번째 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주권 접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산업 파트너거든요. 따라서 여기가 어느 스탠스를 보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자, 한 두 개 장 넘겨서 네. 넘겨주시면 17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미국과 중국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좀 어떤 상황이냐면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미국은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고 중국은 기존 판에서 의장 국가를 더 자임하는데 네. 미국은 기존의 체계를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유네스코에서 탈퇴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탈퇴했고 WTO는 아예 인정 자체를 다 안 하고 있어요. WTO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네. 중국은 반대로 우리가 산업 거점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전통성을 갖기 위해서 뭐 국제통신, 연합통신, 그다음에 유엔 공업개발기구,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식량보건기구, 농업기구 여기 의장국가를 다 자신들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을 다시 짜려고 애를 쓰는 거죠. 네. 자, 그럼 미국은 WTO 다음 장표 잠깐 보여주시면 이 철저히 지금 기존의 전 세계 거버넌스 체제를 이제 부정하고 있거든요. WTO는 이것도 쉽게 설명드리면 그 WTO의 그 거버넌스 체계는 나라랑 똑같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법 기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통상 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인 분쟁이 있었을 때 WTO에 우리로 따지면 뭐 고등법원 판사 같은 분이 7분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요. 전 세계에 그 통상 분쟁이 네. 생겼을 때 우리나라의 대법관 같은 분이 한 7분 계신 네네. 거예요. 그걸 상소위원이라고 불러요. WTO DSB라고 해서 네. 상소위원 7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남기고 지금 다 없어졌어요. 임명장을 주면 그럼 미국이 그걸 제갈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소위원 인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통상 분쟁이 일본하고 뭐 있거나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CCTV를 가려줄 수 있는 체계가 없어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기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명희 본부장이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지금 상태에서 하는 게 뭐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도 잘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Five Eyes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버넌스 체계들 그리고 가장 미국과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혈맹에 해당되는 국가들끼리 새로 판을 짜고 있는 건데요. 네. 이 Five Eyes는 미국의 1차적인 혈맹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이 정보를 개더링하는 곳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5G를 바탕으로 한 이제는 온라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로 해처모여를 시작하는 거나 여기를 중심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해서 화웨이 관계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해달라고 폴란드에 요청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이 Five Eyes에다가 우리도 협력 관계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국가들이 저 오른쪽에 보이시면 국기 보이시죠? 네. 독일, 프랑스, 일본이 우리도 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이후에 종주국 역할을 하는 거에 약간 불만이 많았던 이탈리아가 중국과 이제 손을 자꾸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아베 다음 장표 보시면 네. 우리 3% 관계자분들은 아베가 장염 때문에 사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실제 아베도 전에 우리가 사임했을 때도 네. 본인이 대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2007년도 사임할 때도 본인이 저기 그때 우리 특보로 이 두 번째 보도 나간 거 아베 테러 특조법 연장 안 되면 나 사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테러 특조법이 뭐냐면 2007년도에 미국이 인도양에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있을 때 네. 인도양에 미군에 급유를 하는 거를 일본에다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급유를 해야 되려면 이 그 테러 특조법이 법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이 연장이 되기 직 이제 연장이 일몰이 되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이거 꼭 연장 좀 부탁해줘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아베가 사임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도 뭐 좀 안 좋다는데 상태가. 자, 그래서 이번 것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네. 아베가 사임을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을 코트돼 있죠. 아, 개헌을 못한 게 장이 끊어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저게 이제 중이법이네. 네? 그렇죠. 저거 못해서 내 지병이 더 도진 거다.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장이 끊어지는 느낌이 개헌을 못 여기서 개헌이 뭐겠어요? 네. 자위대. 그렇죠. 네네. 자위대 해외 파병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그렇죠. 바로 이 되게 그러면 아 그 교수님 너무 과한 해석 아니실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까 봐 네. 제가 오늘 뒷부분에게 결례할 생각을 하나 장표를 몇 개를 더 가져왔는데 그다음 장표 보여 주시면 이분들도 다 미국과의 협조가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사임했거나 그랬던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기시노부스케 같은 경우는 56대 57대 일본 총리였고요. 사토 에이사쿠 같은 경우도 바로 61대 63대 일본 총리였는데 이분들은 오키나와 관련돼서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돼서 총리를 연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사임하게 됐던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통치 철학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 예, 네. 이 사람들의 통치 철학은 어떤 거냐면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자 대신 우리가 원하는 걸 요청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도 그랬는데 지금 아베도 이걸 유지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그 김프로님은 아실 것 같은데 기시노부스케가 아베 누굽니까? 외할아버지 아니에요?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사토 에이시키노 누구예요? 그 외할아버지 친동생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네, 외할아버지 친동생이에요. 사토 에이사쿠는 아시아인 최초로 아마 노벨 평화상 받았을 거예요. 네. 그때 저기 오키나와를 평화적으로 미국과 협상해서 네. 미국에서 오키나와를 돌려받은 사람이 이 사토 에이사쿠거든요. 네. 원래 오키나와는 미국령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그걸 70년대 초반에 이제 돌려받은 역할을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 사람이 이 사토 에이사쿠거든요. 다 아베 어떻게 보면 저 뭐죠? 뭐 어르신들이 집안 어르신들이죠. 자, 그 다음 장표 보시면. 하토야마 이 사람도 후텐바 오사카 저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협상이 제대로 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사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가 사임하는 이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 관계 설정이에요. 네, 관계 설정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 좋지 않았어요 아베는? 아베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 미국은 중국과 일전을 벌이기 직전이라면 네. 가장 우호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일본의 자위대인데 네. 개헌해야 되는데 개헌을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단 말이에요. 책임져야죠. 책임져야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네. 그렇죠. 열심히는 했어. 성과는 없어. 그러면 뭐 알지? 이건 거예요. 그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그 아까 제가 냉전 때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들 열거해드렸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을 견제하는 데 과정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될 국가는 어디겠습니까? 타이완. 타이완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타이완의 기업 실적들이 정말 급증합니다. 급증해요. TSMC. 제가 그래서 그 장표 가져왔어요. 처음에 화웨이 규제하겠다고 미국이 했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리포터들이 애널리스트 리포터들이 대만 반도체 큰일 났다라고 했던 리포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왜냐하면 화웨이 공급 못하니까. 그런데 결과는 급증해요. 매출이 급증합니다. 네. 여기 그 보도도 보시면 아마 매출이 34.1% 급증했고 영업이익은 78.6% 급증했어요. 대만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사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떤 스탠스일까 했는데 요 근래 이게 외교라는 거는요. 절대 확정적으로 발언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능구릉이 같이 넘어가고 하시는데 요즘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보도들이 중국하고는 이제 가름말을 타는 건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한국도
군비를 늘리기 위해서 미국의 동의 아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수건 사업들이 이제 슬슬 오픈을 하더라고요. 아, 그 저기 있잖아. 저기 위성 발사하는 그것도 그렇죠. 갑자기 돼 버렸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위성을 쏘고 지금 항공모함을 구축하겠다고 네. 건조하겠다고 네. 국방부가 계획서에 넣었어요. 핵잠 만들겠다고 넣었고요. 저희 항공모함은 뭐 제가 오늘 자세한 얘기 안 하겠지만 이거는 떠다니는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을 못 만들게 막거든요. 핵무기처럼 못 만들게 막아요. 그런데 이거 미국이 동의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보도낸 게 그 다음입니다. 우리 외교부 차관이 지금 미국 가 있거든요. 이분은 외교부 차관 가기 전에 청와대에 계셨어요. 그게 실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한국은 어느 쪽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좋게 말하고 넘어가거나 아예 인터뷰, 아예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중 등거리 외교 아니다. 우린 중국과, 아, 저 미국과 동맹이다. 이거를 굳이 얘기를 하고 협상장에 갔거든요. 도대체 왜 미국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네, 왜 미국이 불렀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삼성하고 우리 하이닉스가 화웨이에 공급 중단했잖아요. 네.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거. 네. 그리고 형식상 화웨이에게 수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미국에 제안서를 넣었거든요. 그거는 중국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도 노력했다는 제스처인 것 같고 지금 굉장히 크게 굉장히 빠르게 이쪽에 바뀌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속도와 수위가 아까 쭉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도에 비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예.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나머지는 쩔레 동화에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네. 축약을 우리, 했네요. 우리 연불리께서 또 지금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계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잠이 곧 시작할 때가 돼서. 네. 네. 근데 되게 사실은 의미 있는 얘기. 네. 요런 네. 흐름은 우리가 놓치면 또 안 되죠. 네. 자, 오늘 아침 뭐 짧은 시간에 많이 또 함축적으로 전달해 주신 우리 박지호 교수님 이야기꾼 주말에 쩔레 동화를 통해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뵐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